165만 원 생각 훨씬 더 어렵던데. 100억. 165억? 저희 서비스가 앞으로 얼마나 발전할지 모르기 때문에 같이 내겠어. 아, 진짜 잘 들어간 것 같아. 저는 제가 그 말을 똑같아요. 아, 감정이 안 들어가 있어. 잘하고. 아, 그럼 저 편집해주세요. 저는 데이비시고요. 체어크의 기획을 맡고 있고요. 분위기도 맡고 있고요. 팀의 기둥이라고 말하면 될 것 같아요. 파커이고요. 개발 쪽에서도 회원 관리나 회원 데이터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팀에서는 가장 많이 몇 학번이죠? 14학번. 저는 에블린이고 서비스의 전반적인 UX, UI 디자인을 맡고 있고요. 팀에서 홍일점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한수연이고요. 맵을 활용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짜증불이야. 케빈이라고 하고요. 저는 이제 영업 기획을 맡고 있습니다. 나이 제일 많아요. 저는 뭐 이제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인생에서 처음 여기서 겪어봤고요. 코딩도 목적이었지만 그것보다도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목적이 아마 저처럼 뭔가 서비스라거나 혹은 본인이 만들고 싶어하는 거를 만들러 오고 싶어하시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좀 적극적인 분들과 좀 팀을 만들고 싶어서요. 잘 만났죠. 어쨌든 개인 시간을 내서 했지만 일단 모이면 시간이 진짜 잘 갔어요. 밤샐 때도 시간 보면 금방 4시 5시 되고 일단 같이 마음이 잘 맞아서 팝 맥주 마시면서 부팅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좀 쉽게 하고 싶어서 개발을 좀 운동했거든요. 그래서 좀 시작했던 것 같아요. 머싸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 개발을 중점적으로 하니까 처음엔 막 기대를 안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되게 기회가 많았어요. 영상이나 어떤 수업 자료를 되게 잘 준비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보더라도 내가 한번 공부했던 걸 다시 한번 복습하고 예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니까 베이스 캠프가 될 수 있는 공간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하세요. 지금이 됩니다. 얼마야? 10억? 채용자분들의 관심 그게 제일 필요할 것 같아요. 최악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각자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일을 나누고 근데 저희의 미션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한테 더 많은 일을 주고 그 일들을 쉐어하고 더 기회를 많이 주고 올바른 가격으로 그 사람들을 쓸 수 있는 그게 저희의 미션이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면 멋지게 최악이다. 박수!